갈증나시죠? 네? 갈증나요, 갈증나요. 네, 달달한 라떼 준비했습니다. 달달한 라떼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그 당시에 라떼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미경이 누나는 네. 무슨 라떼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뭐예요? 스무디 라떼? 어, 스무디. 네. 스무디 라떼? 어, 스무디. 스무디? 스무디. 제가 그 나갔을 때 가수들이 노래할 때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가 있었거든요. 김현정이 노래할 때는 와, 참 잘한다. 고음 오늘 잘 올라가네. 이런데 10명 나오면 10명 다 리액션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백두산 선배님이 나왔을 때는 좀 멋있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무대는 멋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와, 백두산 선배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그냥 지어서 하게 된 거예요. 역시 백두산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파이팅! 오! 아니, 근데 그걸 광고도 찍으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광고도 하고, 그래서 뭐, 현장 촬영할 때, 아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뭐, 나도 모르게 또 찍게 되고, 이래가지고. 네, 스스로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무무디. 이제 누나도 데뷔를 일찍 했지만 가수로서의 전성기가 95년도. 네. 제가 85년도 강변가에 이제 데뷔하고 그 정말 공백곡 기간이 한 9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다. 어, 그래요? 왜냐면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음악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알바로 피아노 치고 이태원에서 노래. 30분에 노래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가 이제 탐탁지 않은 거죠. 그냥 내가 너 봐주는 게 그때 당시 우리 지금 괜찮으세요? 휴지 좀. 그게 서러워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너 봐준 찬성하는 게 그냥 못생겼지만 그냥 노래 잘해서. 아니 왜 못생겨? 우리가 좀 다 봤는데. 아니 그 얘기를 그런 말을 하는 게. 그 어르신이 그 얘기를 남자친구 엄마한테 그 나는 우리 집에 정말 귀한 딸인데 근데 그 말에 정말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냥 헤어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히트를 했는데 마음고생 많이. 지금 또 이제 웃긴 게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그분한테 전화가 어머! 어, 진짜? 어머! 뭐래요? 전화 와서 보고 싶다고 놀러 와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착하게 열심히 노래하면 되겠구나. 그냥 왠지 그냥 원수가 푼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저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 그게 정말 한이 돼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딱 헤어지자고 딱 하고 경고 딱 주고 2부의 경고를 그래서 2부의 경고구나. 와, 이별 공식이었어. 와.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골든컵. 그때는 골든컵 타면은 정말 난리가 났는데. 가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 가요 톱10이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갑자기 예를 들어서 행사나 공연할 때 뭐 100만 원을 받으면 10배로 뛰는 거예요. 그치. 골든컵을. 아, 네. 몸값이 올라가요. 몸값이 올라가요. 그걸 꼭 받아야 될 그러네. 여러 가지. 그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운명이 좀 기셨죠? 저는 88년도에 고2 때 밴드로 해서 이제 방송 이제 그때 당시 젊음의 행진 이제 없어지기 거의 마지막에 출연하고 그리고 나서 방송을 해서 보니까 아 보컬 언니만 계속 잡히는 거예요. 카메라에 나는 기타인데 그래서 심지어 애드립을 치는데 얼굴은 안 나오고 손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좀 서운해서 속상하지. 어린 마음에 아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 이제 해서 한 8년 정도의 무명을 겪고 늦게 데뷔했죠. 예.
근데 무명 생활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때 당시 되게 서러웠던 적, 진짜 너무 큰 상처가 됐던 적 있죠. 중간에 그 당시에 이제 질투라는 드라마가 런데 근데 이제 그 노래 불렀던 유승범 선배님하고 저하고 그 1집 앨범에 같이 듀엣곡을 부른 게 있었어요. 그 노래가 나왔다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코드, 그 당시에 레코드 가게가 있었으니까 가서 테이프를 봤어요. 봤는데 그 노래에 가수가 제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크레딧을. 출연자나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을 때라 뭐 제작하시는 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그거에 충격을 많이 먹고 웬만하면 이런 거에 당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 너무 신중하게 해서 그런지 좀 데뷔가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현정이는? 한 1년 6개월 정도의 운명생활을 갑자기 하게 되다가 회사에 이제 재정 문제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길게 가수라면 한 5년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만약 10년이나 할 수 있다면 기적이 아닐까?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가수들이 그렇게까지 롱런할 거다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 앞에 이제 미경이나 찬현이를 보니까 20년도 할 수 있겠구나. 첫 1위는 그럼 뭐였어요? 첫 1위가 그녀의 별인데 역주행했던 곡이라 그녀의 별이 1997년에 나왔는데 빌보드에서 그렇죠. 나이트클럽이나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다다닥 그때부터는 이제 1위를 많이 해서 너무 감사했죠. 이제 술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살면서 이런 곡도 이뤄할 수 있을까 했던 진짜 제가 만약에 97년도에 그 상을 받았으면 건방졌을 수도 있어요. 교만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무명을 겪고 무명도 겪고 이게 어쩌면 내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받았어서 예전에 화면 보면 상을 되게 너무 시크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팬들께 감사하고 다 같이 고생해서 감사하고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도 지누시온 팬들을 분들 죄송하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단칼이 앨범이 나오면서 점점 상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상을 줬는데 방방 뛰기 시작하면서 앵콜 안 하는데 앵콜을 안 하고 막 수상소감을 노래가 끝날 때까지 하더라고요. 누구누구도 있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앨범에 마지막 스페셜 생기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팬분들 이름을 다 쓰기 시작해요. 팬들 사랑을 받은 즐거운 상상 채널 S